아니 누가 이 나이에 이런 티셔츠를 입냐 하시겠지만 제가 입습니다. 아침부터 김밥을 싸려면은 이 정도 티셔츠는 입어줘야 돼요.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 유부 맞아요. 오늘 오전 11시까지 유부김밥 80줄이 있거든요. 단체 주문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소환되는 그녀. 사실 저보다는 준비하는 엄마가 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반복 작업 80번도 만만치 않을 예정이거든요. 그래도 기계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기계가 있더라도 사실 김밥 재료는 사람이 올리고 또 물론 준비도 뭐야? 여튼 저는 이렇게 열심히 김밥을 말 예정이었는데요. 아주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엄마 이슈라는 건데요. 아니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너무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효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뭘 어머니야, 그 엄마가 해. 아니 이 정도보다 어떻게 더 잘 싸냐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 탓이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제 탓 아니에요. 여튼 저는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 김밥 안 맙니다. 진짜 화났었거든요. 그런데 보조라기에는 더 바쁜 것 같아요. 시간 촉박해서 엄마 바로바로 쌀 수 있게 유부랑 계란 무게지수 소분하고 포장하고 또 소분하고 또 포장을 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참 가족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싸우고도 또 어느새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전에 다이나믹하게 80주를 보내고 또 어느 날의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니 선이 좀 거슬리시죠? 제 에어팟 보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스물스물 몰래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토요일인데 안 쉬어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열심히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빈판은 떡볶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져요. 색부터가 다르지 않나요? 튀김도 초벌을 해주고 진짜 기름 소리가 미쳤습니다. 감정용 치킨도 초벌을 합니다. 컵라면도 열 맞춰서 채워주는데 이거 마치 학교에서 있던 매점 같지 않나요? 오늘도 열일인 김떡만 강정을 만들고 자 이거는 여름 인기 메뉴 왕쫄면입니다. 직접 만든 소스도 그람 맞춰서 부어주고 아니 이거 맛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 아닌가요? 네, 쫄면입니다. 쫄면이 이날 많이 나가서 진짜 무한대로 콩나물도 리필을 했습니다. 김밥과 쫄면은 진짜 못 참는 조합입니다. 아 그리고 튀김도 못 참죠? 근데 제가 잠깐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아니 진짜 사장님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알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쫄면을 만들고 그 김떡만 강정을 만듭니다. 네 맞아요. 결국에는 마감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마무리까지 하고 이슈가 생기면 또 불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엄마, 설거지를 합니다. 엄마에게 댓글을 말해주는 중이에요. 오빠 친하고 그랬더니 어쨌든 저는 얼른 끝내고 집에 갈 거예요. 날 좋은 토요일에 혹시나 해서 들려본 것이 6시간을 붙들려 있었습니다. 진짜 이날 거짓말 안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의 축지법 쓰듯이 집에 가서 바로 뻗었어요. 제가 요즘에 또 빠진 게 있거든요. 바로 요가인데요. 그래서 1일 요가 중인데 또 근처에 또 엄마 가게가 있으니까 끝나고 또 엄마 가게에 들리게 되는 엄마! 이거 뭐야? 근데 이 선풍기 뭐예요? 선풍기?
여튼 그래서 또 이렇게 가게에 왔습니다. 알바분들 오시기 전까지 제가 한번 매출 올려볼게요. 계란말이 김밥은 뭐 이제 눈 감고도 싸는 거는 조금 오버하고 그냥 잘 쌀 수 있어요. 꾹꾹 잘 말아줄게요. 윤기가 진짜 미쳤습니다. 자, 이제 기계를 지나면 오동통한 계란말이 김밥이 완성입니다. 떡볶이도 나갑니다. 찍을 수 없이 들려오는 주문소리. 김밥전이 또 있네. 하면 되죠. 또 소세지전을 추가한 김밥전입니다. 혼자 사실 이 정도를 생각한 건 아닌데 아침에 가득했던 떡볶이가 다 팔리고 사실 이 정도면 요가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이 정도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시간이 돼서 알바분들과 바톤터치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엄마가 순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활용하는 메뉴를 만들어서 쓸모를 더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대꼬치를 만들었는데 진짜 한입 먹는 순간 너무 맛있어서 메뉴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주얼은 안 되고요. 짜란! 이 정도 비주얼은 돼줘야겠죠? 여튼 이렇게 이슈 해결로 순대꼬치는 순항 중입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네, 오늘은 취업 강의를 해요. 중간 주시고 본업은 또 절대 지켜야 되거든요. 이날 거의 20, 30명이 수업을 들으셨는데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도 준비한 만큼 열심히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밥집. 경계 없이 넘나드는 삶 어떠신가요? 아니,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다 어려우시잖아요. 저도 엄마 가게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는데 요즘에 경기가 정말 어려운 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문마다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 라벨지는 엄마가 부탁하셔서 만들었어요. 여름철에 특히 음식 조심하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김밥을 맑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김밥 옆구리 터짐을 조심할게요. 계란말이는 한국인 소울푸드잖아요. 그런데 그게 김밥이 되니 안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밥전은 디폴트죠? 계란말이 김밥이 단체로 들어왔어요. 저랑 함께 가겠습니다. 김밥 기계를 지나서 마주하게 되는 노란 얼굴이에요. 이 계란말이 김밥에 딱 맞는 상자 찾는 거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저희 가게가 체인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하나하나가 다 챌린지입니다. 묵은지 김밥, 곽보장도 주문을 완료했고요. 여기 전집인가요? 아니, 모든 주문에 김밥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 맞다, 김떡만 강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역시나 쇼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마다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요가를 가고 또 가게를 도왔다가 또 제 일을 합니다. 개인 과외는 5월에 맞춰서 많이 줄였고 인강이랑 멘토링은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재계약만 세 번째랍니다. 제 유튜브가 공부하는 봄이잖아요. 제가 뭔가를 시작하면 좀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냥 인간 자체가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가복인데요. 일 끝나고 바로 가려고 챙겨왔어요. 듣고 싶은 요가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끝나고 언제 끝낼지 몰라서 혹시나 하고 챙겨왔습니다. 근데 퇴사를 했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달간 회사에 나가게 됐어요. 해외에 나가기 전까지 최대한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분의 부탁이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하루가 타이트한데요. 왜냐면 기존 스케줄 위에 회사 일이 생긴 거라서 일이 두 배가 되었기 때문이죠.
금요일 뉴욕가에는 시차를 맞춰야 해서 새벽에나 끝이 나는데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토요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쉬는 날인 거 맞죠? 하지만 저는 김밥집입니다. 뭔가 오늘 좀 엄청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토요일 수업을 들을 건데 그 전에 잠깐이라도 도와주고 가려고 온 거거든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팀복 안에 운동복이 있습니다. 첫 준비는 역시 떡볶이예요. 아, 여러분 이 국자 어떠세요? 제가 락앤락 행사장에서 한번 사와봤는데요. 저는 제가 국자를 돈 주고 사놓을 줄을 몰랐어요. 그것도 떡볶이를 위해서 말이죠. 떡볶이가 끓는 동안 뒷정리를 돕습니다. 토요일은 유독 배달이 많고 10시 땡 하면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미리 조금 해놓고 가면 더 수월해요. 요가 가기 전에 김밥 말고 가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떡볶이 토핑도 튀겨주고 김밥 전 초벌도 완성입니다. 아, 그리고 그 사이에 크래미 김밥이 들어왔어요. 이거 진짜 샐러드 같지 않나요? 처음 쌓아지는 김밥 재료. 저도 볼 때마다 이게 말아지는 게 신기한데요. 일단 김밥발로 모아주고 손으로 누르면서 다시 당기면서 말아줘요. 끝에 물을 발라서 저희는 고정을 합니다. 아니, 이거 자태를 좀 보세요. 너무 뚱뚱하지 않나요? 단면은 진짜 최고일 거예요. 크래미 와사비 마요 김밥입니다. 제 최애 김밥 중 하나인데요. 저는 이 깔끔하고 톡 쏘는 맛이 맛있더라고요. 참기름 바르고 깨까지 뿌려주면 진짜 완성입니다. 귀여운 토끼 유산지도 못 잊습니다. 자, 다음 김밥 나갑니다. 이 김밥은 묵은지 참치 김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계란말이 김밥입니다. 이 김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반듯하게 잘려진 김밥은 사랑입니다. 왕큰 통계란말이 김밥이에요. 그새 떡볶이도 익어가고요. 여러분, 떡볶이에 관한 슬픈 얘기 들어보실래요? 사실 엄마가 처음 김밥 가게를 열 때 떡볶이가 있었는데 없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그냥 정확한 레시피 없이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만드는 거라 김밥말에다 떡볶이 만들다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배달은 한 번에 밀려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펜에 만들어서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만의 레시피도 생기고 밀려드는 주문도 견뎌낼 이렇게 큰 떡볶이 팬도 생겼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떡볶이로 인생을 또 배웁니다. 슬픈 이야기는 뒤로 하고 진미채를 소분할게요. 진미채 진짜 잘게 잘라서 넣어드려요. 모자란 음료도 채워주고 드디어 본진인 요가 수업을 갑니다. 요가는 자체가 힐링이라 제가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제가 연초에 말한 목표 중 하나가 발리에서 요가하기였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진짜 진짜 뻣뻣하거든요. 유연성이라고는 제로인 사람이라서 요가가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삼았던 건데 차근차근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땀을 다섯 바가지는 흘렸어요. 하지만 전 또 집에 안 갑니다. 다시 김밥집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냥 성격이려니 하고 봐주세요. 그나저나 이거 아침형 거 다 팔리고 새로 또 한 판 한 거래요. 계란말이 김밥밥도 새로 만들고 본격 주방일을 시작합니다. 시작은 역시나 김밥전입니다. 무장아찌는 필요 없다고 하셔서 김밥만 담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날 김밥전만 거의 20줄을 붙였거든요. 혹시 어디에 뭐 김밥전이 소개됐나요? 아 그리고 이날 양대산맥인 쫄면도 어마무시하게 나갔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계란말이도 무한리필로 만들었거든요. 퐁신퐁신함을 위해서 알끈을 제거하고 잘 걸러진 계란물로 제가 한번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계란말이 장인인 거. 진짜 아무리 팔려봐라 내가 진짜 더 못 만지는지 자영업자에게 품절은 없지 않습니까? 돌돌돌 잘 말아주고 불 조절도 하고 열심히 만듭니다. 그렇게 계란말이가 하나씩 완성이 됩니다. 끝이 아니죠? 계속 만들겠습니다. 바쁘다고 강불로 하면 다 타버려서 불 조절 잘 해줘야 합니다. 노란 계란말이 지망생. 계란말이가 또 하나 뚝딱 만들어집니다. 아니 근데 이런 행운이? 크래미 김밥 하나가 터져서 주방에 넘어왔어요. 바로 입으로 넣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진짜 배고팠거든요. 부족했던 계란지단도 하고 떡볶이도 또 다시 만들고 쫄면도 만들고 김밥전도 부쳤다가 또 김밥전도 부칩니다. 순댓고추로 약간 변화구를 주는 듯 하다가 비빔만두용 만두도 튀기고 또 계란말이를 리필해요. 새벽 아주머니가 진짜 이미 많이 만드셨는데 그건 이미 일찍 끝나고 제가 계속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 속도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네, 인정할게요. 품절입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메뉴들도 만들어야 하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날이 더워서 쫄면 주문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품절입니다. 준비한 야채들이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떡볶이만은 살려야 합니다. N번째 만드는 떡볶이. 이 비주얼인데 진짜 참기 힘들죠? 양부터 스케일이 다른 곱빼기 주문권입니다. 바빠도 요청사항은 꼭 챙기고 있어요. 네, 단무지 꼭 뺄게요. 단무지 뺀 김밥전 나갑니다. 제가 이날 진짜 전을 많이 해서 옷이며 얼굴이며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닭강정 튀김콤보도 하고 요청사항은 무조건 지켰습니다. 이곳이 김밥계의 서브웨이예요. 햄, 부추, 시금치 뺀 김밥전입니다. 사실 김밥은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김과 밥이잖아요. 떡볶이 다섯 방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떡볶이 찍어 먹으면 진짜 대박인 더블치즈 김밥인데요. 계속 대박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뚱뚱이 김밥은 역시 베스트 왕진미 김밥입니다. 유산지 토끼로 잘 싸주고 홀 알바분이 가셔서 제가 홀로 나왔습니다. 주방은 찜통인데 여기는 그나마 시원했어요. 참치 김밥은 거의 뭐 꽁다리를 보면은 거의 다 튀어나오고요. 마지막 비빔만두입니다. 비빔만두는 바삭한 만두를 위해서 만두는 따로 나가고 있어요. 이날 재료가 다 소진돼서 30분 일찍 마감을 했습니다. 김밥 밥이 없었어요. 마지막 주문권도 역시 김밥전이고 김떡만 강정도 나갔습니다.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요일 거의 순삭됐는데요.
영업 종료입니다. 3시에 집에 가면 그것도 운동에 노동을 끝내고 가면은 기절입니다. 토요일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번 긴 영상은 몇 주 만인 것 같아요. 이번 긴 영상은 조금 늦어졌는데 쇼츠는 꾸준히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도 항상 늦지 않게 오려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 곧 또 만나요. 안녕.